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입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봄 하면은 생각나는 게 봄동이지. 영양가도 풍부하고 겉절이 했을 때 정말 맛있잖아요. 묵은 김치를 드시다가 요렇게 해가 한번 드시면 입맛도 살아납니다. 봄동이 330g 정도 되거든요.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달래입니다. 달래는 290입니다. 290인데 요거는 제가 깨끗하게 먼저 씻어놨습니다. 먼저 봄동부터 손질해 볼게요. 요거를 손질을 하는데 우선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적당하게 잘라주세요. 나머지기 간단하게 잘라가지고 작은 거는 그냥 두시고 이렇게 같이 잘라가지고 잎과 줄기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손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좀 크다 싶으면 손으로 뚝 찢으시면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봄동 겉절이를 하기 전에 먼저 양념부터 준비해 놓을게요. 고춧가루가 4큰술입니다. 멸치액젓 5큰술입니다. 매실청 2큰술. 식초 2큰술 넣었어요. 설탕, 황설탕 1큰술 넣었습니다. 다진 마늘을 수북하게, 수북한 1큰술. 깨소금 1큰술. 통깨 1큰술을 넣어가 양념을 다 해놔놓고 겉절이를 무치면은 훨씬 편하고 요리하기 편리하니까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참기름도 한 큰술 살짝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훨씬 맛이 있어요. 자, 이렇게만 양념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집에 있는 당근을 조금 씁니다. 만약에 당근을 좋아하시면 좀 많이 넣어도 되는데 요거는 색깔용이니까. 겉절이에 또 청양고추나 매운 거 좋아하시면 고추를 쓰셔도 됩니다. 고춧가루가 매우면 굳이 청양고추는 안 하셔도 되고, 예. 요 당근만 해도 맛이 있으니까. 달래를 깨끗하게 씻어낸 거. 너무 기니까 엉키지가 있잖아요. 요거를 잘라줄게요. 많습니다. 이러면 다, 다 틀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제 무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는 무쳐주기만 하면 되지, 예. 이렇게 해가 금방 무치낼 게 아니고 양념을 발라가지고 너무 이래 문대 보면 풀레가 나니까 이렇게 양념 발라놓을게요. 깨끗하게 씻은 몸뚱이랑 달래를 넣어주고 요렇게 해서 가만히 한 10분만 놔둘게요. 그러면은 양념이 조금 숨이 죽고 양념을 먹으면은 얘들이 풀레가 안 나니까 조금 있다가 무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10분이 흘렀습니다. 이제 무치볼게요. 살살 비켜주면 양념이 있으니까 고루고루 피해주시면 돼요. 살살 무쳐주면 되네요. 이렇게 부분 양념이 있으니까 골고루 잘 묻네요. 맛있어 보이지? 맛있는 봄동 달래 겉절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헬로 미자씨 영상을 항상 봐주시고 사랑해주시기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예.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예. 감사합니다.